들어와 좋아. 우리 컨셉이 들었지? 근데 지금 저기 있어. 저기 숨겨놔 옆에. 여기야. 어 숨겨놓고. 일단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잠깐만. 짧고 굵게 하면 되니까. 네. 이게 이름이 따로 있대. 몰라 나 이름 뭔데. 에반스 거. 프로마크 거. 그냥 에반스 프로마크 거. 이건 프로마크 이건 엑스패드 써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뭔지 모르겠다. 그냥 에반스 거. 에반스 거.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팁 주신 거는 시작할 때 인사하고 아 제가 방금 전에 이걸 찍었는데 사실은 이 연습실에는 숨겨진 배틀이 있습니다. 또 네. 그래서 난 이거 꺼내고 이거 착 보여드리고 자 여기는 뭐고 이거는 뭐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비교 한번 리뷰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한다고 네. 쳐보고 이거는 뭐 난 솔직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거 두 개 다른 거예요 재질이? 어, 만 쳐봐. 딱 쳐보면 알 거야. 아 이거를 해봐. 실제로 하면 되잖아. 아, 해보자. 네. 자, 자 기다려봐. 거울 좀 보고. 자, 이제 네가 좀 아프다. 자, 하고. 네. 자, 이거 위에 옷 좀. 나도 힘들려. 더워. 아, 땀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더워, 더워. 이쪽은 안 나오겠죠? 어, 그래, 그래, 그래. 자, 네, 시작. 안녕하세요. 네, 드러머 손득이, 드러머 주은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네, 또 이 편이 되겠죠? 네. 아, 이거 설마 묶어서 올리시려나?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메인의 거랑 네. 윈센트, 그죠? 네, 윈센트 패드. 네, 윈센트 무릎 패드. 무릎 패드. 네. 무릎 패드 비교 영상, 뭐 리뷰, 뭐 이런 걸 했었는데. 네. 사실은 이 그 이제 패드가 네. 또 숨겨져 있죠? 그렇죠. 연습실에 네. 숨겨져 있죠. 이제 구석구석에 막 나옵니다. 네. 막 네.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프로마크 거. 네. 엑스 네. 아. 패드. 네. 있죠? 네. 그리고 에반스. 예. 네. 뭐야 이게? 에반스 패드요. 네. 엑스 네. 패드 쳐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아니요. 근데 이거 두 개 재질이 다른 거예요? 예, 네, 이게 네. 만져보면은 네. 딱 만져볼래요?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두 개 조금 재질이. 다르죠. 네. 조금 다르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의 패드에서 이제 두 개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패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뭔가 막 이렇게 패드에 막 뭐 있는 게 들어오면 저는 싫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몇 번 이제 연습실에서 패드 연습할 때 쳐보니까 네. 이게 좀 더 명확한 소리하고 네. 네, 부드럽게 네. 네, 소프트한 소리. 이거를 이제 하나의 패드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걸 둘 다 쳐봤어요 다. 네. 이것도 쳐보고 이것도 쳐보고 해봤거든요. 저보다는 네. 은총 씨가 한번 네. 쳐서 네. 느낌을 말해본 게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네. 객관적? 주관 아무튼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보다는 에반스 거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소리가 무릎에 이거, 올려놓고 쳐요? 무릎에? 아 이거 참 어디다 올려놓고 칠 데가 없네. 이거 승리하죠. 그렇고 이 패드 위에 올려놓고 칠까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그냥 여기다 올리고 칠까요? 네 지금 뭐 똑같은 조건이니까. 어야 진짜 안 되겠다. 끼시고 하시죠. 네, 네 여기다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아 제가 제가 희생할게요. 이렇게 딱 패드죠 패드. 네. 딱 패드 높이. 느낌이 어때요? 글쎄요 좀 딱딱한 것 같아요 느낌은. 아, 근데 하드요? 약간 너무 하다하다기보다 좀 약간 하드도 아니고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소프트와 하드 사이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애매하다. 네 애매하다. 애매한 느낌? 애매하다. 네. 은총 씨는 패드 뭐 가지고 있어요? 저요? 저는 그 좀 제일 싼 많이 쓰시는 그 조그만 거? 네 이렇게 동그란 거? 그 오렌지색이 저는 그거는 진짜 모든 드러머들이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는 그거 저는 그거예요. 어떤 거요? 있으신 분들 계시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옛날에 그거 지금은 아닌데 네. 그것을 그 테두리가 파란색이랑 하얀색이랑 네. 줄무늬 돼가지고 섞이는 거 알아요? 그냥 동그란 거요? 아 동그란 네, 거 뭔지 알아요? 뭔지 네. 알죠? 그거 전 그거 있었어요. 모든 드러머들 다 한 번씩 쳐봤을 네. 그 다음에 엑스패드 네. 프로마크에서 나오는 엑스패드 프로마크 엑스패드 네. 네 위에 거부터 먼저 네 쳐볼게요. 위에 거부터 이제 검은색 부분입니다. 네. 어때 뭐 밑에 것도 쳐볼게요. 네 밑에 것 쳐볼래요? 네 밑에 것도 바로 쳐볼게요. 네
네. 어때요? 이 엑스패드. 글쎄요. 위쪽은 약간 딱딱하고 하드한 느낌이 나고요. 네. 밑에 건 소프트한 느낌이 나는데. 글쎄요. 전 만약에 패드를 두 개를 구입하지 않는 한 만약에 두 개 다 갖고 싶으시다면 이 패드를 추천해 드리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좀 더 하드한 것도 원하고, 네. 소프트한 것도 원하고, 네. 근데 두 개 사기는 귀찮고. 그렇죠. 관리 안 솔직히 우리 패드 관리 안 하잖아요. 던져놓잖아요 이렇게 집에. 네. 맞아요. 저도 막 집에 패드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던져놔요. 막 관리 안 하고. 근데 아무튼 그렇죠. 막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실에 오면은 이제 스네어에 올려놓고 네. 연습하고 하면. 저는 네. 검은색 부분을 많이 치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필요 없는 패드라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네, 그렇다는 거죠. 네, 저는 물론 이제 이걸 만든 의도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쵸. 존재하겠지만 저는 그냥 뭐 있는 패드 뭐 이런 거 이걸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냥 잡아드릴까요? 아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러니까 뭔가 세트적인 느낌을 뭔가 좀 내고 싶을 때 패드에서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놀 때 하잖아요, 우리. 저 놀 때 놀 때 하잖아요. 네. 저는 뭐 우리 또 이제 총점으로 한번 해볼까요? 총점으로 네. 별로 다섯 개 중에 네. 우리 별로 한번 또 해볼까요? 네.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은총 씨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네, 네. 별로 하는 거는 네. 네 어떻게 한번 형님부터 먼저 하시죠? 저요? 저부터 네.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이거는 저도 안 써본 건데 네, 네. 아까 잠깐 쳐보긴 했지만 네 이거는 그냥 별 다섯 개 중에 세 개 반 저도 이건 별 세 개 반 네. 그냥 만든 그 이유는 알겠고, 네. 네, 만든 이유도 알겠고, 뭐 크기도 사실 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건 되게 그쵸. 좋은데, 네. 그냥 그런 패드, 네, 그냥 그래, 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거 제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데 그냥 그렇다고요. 네,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저는 순수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저는 3개 반 3.5 주겠습니다. 네 패드예요. 저는 그래요. 네. 네. 아 그러니까 뭔가 그 1편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무릎 패드 같은 경우는 네. 정말 특수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동성 편하고 네. 언제 어디서 그냥 무릎에 해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패드이니까 네. 좀 더 그 이후에 접근을 해서 총점을 내리니까 좀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흔히 쓰는 네. 그냥 딱 하나 다른 거 디자인 팔각이라는 거 보통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원이죠. 팔각 맞네. 팔각 그렇죠? 네. 네. 이게 육각이죠? 네, 이거 육각이죠. 네. 네. 모양 다른 거 네. 모양 다른 거 빼고는 뭐 그냥 패드. 저는 저의 총병. 네. 은총 씨 해주시죠. 저는 일단 에반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패드를 사시게 되면 일단 스탠드에 꼽아서 사용하시지 않을 거라면 맞아요. 스탠드에 네. 꽂을 수 있어요. 꼽아서 사용하시지 않을 거라면 네. 저는 이런 큰 사이즈가 좋거든요. 저는 그 작은 사이즈를 스네어 위에 올려놓고 하다 보면 내려오거나 움직이니까 맞아 네. 움직여. 이런 게 작은 게 그런 거 좀 싫으니까 맞아 스탠드에 끼우시지 않을 거면 작은 것보다 큰 걸 추천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일단 타격감이나 이런 거는 뭐 굳이 뭐 이렇게 이런 패드 안 쓰셔도 저렴한 거 쓰셔도 어차피 느낌은 거의 비슷비슷한 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프로마크 X패드 같은 경우는 일단 사이즈가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스네어 위에 올려놔도 안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뭐 느낌이 다른 패드를 두 개 사실 여유가 안 되시면 그냥 하나를 이렇게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좀 단점 같은 단점이라면 이렇게 정중앙을 칠 수도 없고 약간 위쪽 정중앙을 치거나 아니면 밑쪽 정중앙을 쳐야 되니까 스네어에 올려놨을 때 위쪽을 치거나 밑쪽을 치게 되는 이런 경우 이런 게 습관화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까지 뭐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일단 스탠드에 네, 안 되죠. 네. 이건... 헤드 스탠드에 연결시키고 스네어 싶으니까. 스탠드에 잡아야 되거나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총점은 이거는 한 3점? 3점? 3개? 5개 3개? 중에 3개. 어... 네. 그냥 너무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은 그런 디자인 만든. 느낌. 근데 네. 진짜 이게 약간 이제 하는 말이지만 저희가 이거를 막 미리 알아보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진짜 여기다 친 거라서 네. 사실 저희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가격이 가격이 얼마다, 이거에 맞는 목적이 뭐다라는 걸 솔직히 저희가 다 잘 몰라서 네.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게 분명히 틀릴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 예,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분명히 없으셨길 바랍니다. 네, 네 끝내라고 지금 위해서 네, 마무리 멘트 중입니다, 선생님. 네, 네, 죄송해요. 네. 저 엑스패드 같은 경우는 다섯 개 중에 한 네 개? 어, 네 개. 네,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무튼 오늘 네. 1, 2편을 동시에 찍었네요. 둘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좀 더 친해지기도 하고 네, 좀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친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음에 또 어떤 리뷰를 할지 네. 되게 리뷰 재밌는데요? 그죠?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거 같아요. 또 이제 창원에서 매주 올라오실 텐데 네. 네. 물론 또 이렇게 계속 뭔가라도 하셔야지 또 그냥 레슨만 보고도 재미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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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도 하시고 가시고 네. 네. 지금까지 네. 네, 드러머 손득일 네, 드러머 주은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야 패드 리뷰하는데 뭘 이렇게 오래 걸려. 우리 진짜 패드 리뷰만 했지. 패드하는데 몇 분이야 지금. 패드 리뷰했어 선생님. 몇 분을 찍은 거야? 14분? 패드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네. 재밌게 잘 했어? 분량이 나올 것 같아? 우리끼리만 재밌었을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그냥 근데 진짜로 저희는 진짜 너네끼리만 재밌는 거 아니야? 이거 뭐라고 설명했어? 저는 정말 그냥 말했어요. 뭐라고? 사면 안 된다고? 아니요, 사면 안 되는 거는요. 그냥 패드라고. 그냥 패드라고? 디자인 그러니까 사면 안 된다고? 아니요. 사면 안 돼. 싼 거 사라고? 우리 그거 해명도 했지. 그런 말 안 했어. 우리 그거 해명도 네. 했지. 네. 네. 그런 거 같은데? 이거 보고 오해가 혹시 생기실 수도 있는데 어. 지극히 저희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어. 여기서 지금 처음 다 쳐보는 거라고. 네. 물론 저는 조금 쳐봤지만 은총이 너 왜 같은... 처음 쳐봐 이거를? 이거 처음 쳐봐요. 레슨 때마다 들려줬었는데 이거. 에이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나 드럼 몇 년을 쳤는데 이거예요 이거. 그 오해의 소지가 없게 말해. 그죠 말했지. 네, 우리 맞으면 말했어. 이거 가지고 만약에 오해 생기면 진짜 쫌팽이. 쫌팽이. 예. 이거 가지고 진짜 쫌팽이. 예. 말했어요. 은총이도 그냥 이거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이 가격이 얼마야 이게? 그것도 말했어요. 우리가 뭐 가격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나도 몰라. 그래서 이거 하도 오래전에 이것도 안 샀어. 이것도 나 받은 거야 이거. 아니 저는 이제 저거 그 1편을 알거든요 가격을. 가격적인 얘기도 했어요 사실. 아 그래? 예. 네. 인센트가 좀 더 비싸거든요. 아 그래? 인센트가 이거더라고. 오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너는 근데 실제로 싸게 샀잖아. 저는 이제 메인을 싸게 샀죠. 실제로는. 근데 소비자가도 이거 초반이에요. 그래? 22,000원인가? 모르겠어요. 거기 22,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 것 같고. 내가 문제가 뭐냐면 가격을 몰라. 리뷰하고 소개는 하는데 가격을 몰라. 그래도 이제 말하다가 은총이가 이제 그 가격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얘기를 더 관련되게 하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 했죠. 우리 가격 모른다고. 너네 이거 보고 재밌으면은 저것도 해. 낙원상가 탐방기. 탐방기요? 어 너네 둘이. 낙원상가. 은생이야 잘생기네. 은생이 잘생기네. 사역자와. 거룩한 제자와 거룩한 제자와 잘생긴 제자. 그래 알았어. 얘도 거룩할 텐데. 아, 너 크리스찬이야? 네. 크리스찬이지. 아 맞다. 교회 약간 교회. 아 해야지. 은총이 머리가 잘리네 지금. 이거 소스 못 쓰겠다. 근데 앉으라니까. 의자가 지금 이거밖에 없어. 어 여기. 다 알았어. 너네끼리 뭐 어디 커피숍 간다고? 개인적으로 뭐 얘기 네. 또 하자고 해서. 막 각 잡는 거 아니지? 제가 각 잡고. 아 이제 말 편하게 둘이? 예. 네. 아까 방금 전까지는 안 그랬었잖아. 방송이니까요. 아 영... 촬영에는 존대했고요. 어. 뭐. 아 촬영 때는 또 존대를 했어? 네. 네. 너가 24. 24. 그것도 얘기했어요. 20. 참고로 은총이는 20살이고 저는 24이라. 아 4살 차이네. 네. 그래서 더 그랬어요. 너 중학교 3학년 때 은총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네. 6학년인가?
아닌가? 5학년인가? 5학년이죠. 와 씨. 야 너 그러면 2002 월드컵 초등학교 아니었어? 유치원일걸요? 넌 언젠데? 초등학교인데. 아,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이야. 난 고3이었어. 고3이었어. 그렇습니다. 나 이제 연습 일정이 더 추가돼가지고. 네. 연습해야겠다. 네. 저희 벌써 가요? 그러면은.